날 주운 데 들어가. 괜찮으시겠어요? 검찰에 구변호사 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오늘 밤 안에 집에 올 거야. 자네 아들 때문에 내가 번거롭구만. 내 아들 때문이 아니지.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야. 지난 16년간 이날이 오길 기다렸어. 내 남편 그렇게 죽여놓고 당신이 발뻗고 잘 동안 난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괜찮아. 결국 자네도 형우랑 같은 목적이었고 짐작은 하고 있었어.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궁금했지. 당신 아직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강석현 당신을 위해서 그인 양심을 팔아가며 괴로워하며 비자금 관리를 해줬어. 스스로를 생각해봐.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 그런 사람을 왜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야? 이제 그 벌 당신도 받게 될 거야. 세상의 조롱 속에서 당신이 쌓은 모든 탑이 물거품이 되면서 감옥 안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거야. 이게 무슨 무례한 소리예요? 고실장, 끌어내요. 그럴 필요 없어. 내 발로 나갈 테니까. 한 가지가 아쉽네요. 당신은 죽어서도 내 남편을 못 만날 거야. 당신은 지옥에 있을 테니까.